오랜만에 전문관에 섰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전 대변인 김철근 외에 바른미래당의 현직 지역위원장님 들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드린 말씀 있으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는 바른미래당의 현직 위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하는 자리고요. 특히 우리가 출신을 굳이 따진다면 국민의당 출신 위원장님들과 다른 정당 출신 위원장님들이 합동으로 하는 기자회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현직 원외위원장 전체 81명 중 49명은 현 지도부의 조건 없는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당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대대적으로 한자릿수 지지율 고착화, 정체성 갈등 반복, 정치적 리더십 붕괴 등으로 구심력이 사라졌고 대외적으로도 한국당발 보수 대통합론, 민평당발 제3지대 신당 시나리오 등 정체 모를 3류 정치 소설들이 당을 흔들고 원심력을 키우고 있는 등 당이 내우 외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무지도부라고 명명합니다. 즉, 현 지도부 출범 8개월째인데 첫 번째, 비전 제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결합이라는 구호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당내 통합에 역행하는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지율이 미비해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붕괴돼 더 이상 지도부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에 이르지 못한 의원총회 결과를 마치 당론인양 호도했고 위원을 사보임시키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마저 하루만에 번복하고 오신환 위원, 권은희 위원을 강제로 교체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등 끝을 모를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독재로 당의 분열과 해체에 앞장서고 있는 두 대표는 국민과 당원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석까지 지지율을 40% 10% 안되면 사퇴하겠다는 뜬구름 잡기식 임기 응변조의 땜질 방식을 내놓고 당 일각에서는 한 번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 혹은 민평당과의 제3지대론, 제3의 길 등 안이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정치의 함몰에
선사후당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 민평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의 한 축인 바른정당계의 당에게 당을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격인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식 밖의 행태이자 당내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호안무치한 해당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이대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대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 결합을 통해 향후 당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중심을 잡고 창당정신에 입각해 당을 추스리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예, 저는 안철수 대표 시절에 국민의당 전략기획을 맡은 기조위원장이었고요. 지금은 동작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완주입니다. 이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행동을 통일하기라고 결의했다. 하나, 현 지도부는 선당 후사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그건 바로 스스로 총사퇴하는 길이다. 당을 살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명예롭고 질서 있게 퇴진하리라고 본다. 수명을 다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당 후사의 방법은 총사퇴뿐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하나, 지도부 총사퇴 후 일정 기간 동안 당을 안정시키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 비대위 체제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비대위 체제의 역할과 임무가 종료되면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고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서 헌신해 줄 것을 당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당의 창업자인 두 사람이 당 대표로서 손잡고 창당 정신을 구현할 기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의 최고 자산인 두 분에게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아, 이어서 저는 대전 서구의 윤석대 지역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과의 당대당 혹은 일부통합 제3지대 신당 모두 반대한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당의 존재감을 회복하여 지난해 2월 통합 당시의 취지를 복원하고 기득권 양당 패권 정치를 종식시키는 일이지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책 중에 하책인 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니다.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다. 10중 8구 구태연대 호남자민련 지역당 전락 뺄셈 정치라는 비난과 제3당 소멸이라는 예견된 수순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은 지역위원장들이 바른미래당의 위기 앞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당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을 재건하기 위해 중지를 모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흩어지면 미래가 없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두 손을 굳게 잡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로 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19년 4월 26일 당을 살리기 위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일동 뒤에 그 기자회견 뒤에 첨부해서 보시면 저희 연대 서명한 연판장에 서명한 그 전체 위원장 원외 위원장 81명 중에 49명이 서명한 그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9명은 전체 원외위원장 숫자의 60%가 넘는 숫자임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